여기 브라츠하프는 유럽에서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된 곳이. 난장이 자꾸 사진이나 찍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표 가격은 50조티요. 비싸잖아요. 15,000원이니까. 근데 이거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두 개 뮤지엄을 더 볼 수 있는 종합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분 남았어. 아, 폰처럼 이렇게 들으라면 이렇게 한국 가이드가 있어요. 1분 1초 2분. 이거 전통시장 마켓. 여기는 또 원두를 같이 파는 그런 집 같은 느낌이다. 이분 꽃을 주로 많이 파는구나. 아, 여기서 요트 탈 수 있구나. 여기 배 타는 데인가 봐. 저는 사실 브루처프를 크게 기대를 안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일정이 지금 좀 길어진 건데 너무 예쁘네요. 일주일 있어도 너무 좋다. 할 일도 많고. We invite you every day 10 around 곤돌라. The center. 저게 아마 내셔널 뮤지엄인 듯? 근데 건물이 너무 멋있다. 이게 건물이 너무 멋있지 여러분. 이거. 맛은 어때? 바닐라 시켰어요. 5년 전에 왔을 때만큼 막 되게 싸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여기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브루츠하프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 나왔다고 했지? 9명 나왔어요. 9명. 한 대학에서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 9명 나왔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마음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적당히 활기도 차면서 또 차분하고 예쁘고. 저는 사실 1박만 할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 일주일 살기 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라크 양식의 걸작인 그 건축물을 걸으러 갑니다. 바로크 양식의 진수라고 하는 브로츠하프 대학교 뮤지엄이에요. 설명다. 뮤지엄인데 좀 청 느낌. 청 느낌. 이렇게 부분 부분 커트로 쓴 데가 없어요. 1908년 노벨. 폴란드가 그런 학자가 많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예술가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요. 브로츠하프 궁전에 왔습니다. 브로츠하프 궁전은 18세기에 있었던 왕궁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안에 역사 박물관이 있고 뭐 바로크식 정원이 있다는데. 아, 저 뒤에 정원 있어. 이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기네스 뭐 기타 이벤트.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 다 모여 우리 기네스북에 좀 올려보자 뭐 이런 행사예요. 몇 명 모였나 올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브로츠하프에 오후 되면은 버스킹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말부터 난리 나는 거지. 화이팅. 아, 저 흥이 있으셔. 저렇게 막 기타 치고 다니는 거 저런 분들 다 와서. 여기가 아마 행사 주 무대인 것 같아요. 5월 3일까지 공연 있잖아요. 지금 폴란드 5월 3일까지 연휴거든요. 올해 레코드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축제 시작하는 거죠. 공연이 쭉 있습니다.
기네스 레코드 행사 지금 좀 있으면 마감한 거 아니야? 4시 반인데 5시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다 이쪽으로 걸어오지? 왜 다 이쪽으로 오는 거지? 나 뭔가 좀 이상한데? 이 기타 행사는 3시 45분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그런 다음에 4시에 레코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시간을 착각했어요. 많이 아쉽죠? 이게 이제 카운트 하고 나면 다 같이 기타 들고 막 와 환호하고 그다음 막 같이 뭐 지미 핸드릭스 헤이 주드를 막 하고 이런 행사인가 봐요. 그렇죠. 되게 멋있을 것 같았는데 놓쳐서 너무 아쉽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예쁜 브로치 앞도 충분히 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오늘 드디어 브로츠와프에서 일주일을 마치고 브로츠와프를 떠나는 날입니다. 브로츠와프에서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크라코우로 갑니다.